안녕하십니까. 한국국제일보 김종관 보도국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틀 있는 좋은 행사에 축사를 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 애비 및 가족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눈부신 과학기술 발전으로 인류의 생활은 하루와 다르게 변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의 신문은 인쇄물뿐만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가 일반화되어 이른바 사이버 언론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이는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빠르게 얻는 것이야말로 21세기의 핵심 경쟁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국제일보는 15년이란 짧은 경륜을 이끌음삼아 어떤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시시비비를 가리고 우리 사회의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며 국내외 정보 수집, 분석, 보도하며 언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언론 본연의 사명과 책임감으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른 사람의 티끌을 지적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한 점 부끄럼 없이 없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언론에 대한 소명의식과 자부심을 갖고 기자들의 밀도 있는 취재를 공정하게 판단하여 언론의 명예를 갖고 국내 시사일간지로서 성역 없는 비판과 심층 보도로 여론 주도층으로부터 시대의 정론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국제일보는 현재까지는 뿌리를 내리는 시기였다면 대망의 2015년에는 굵직한 줄기를 형성해 나아가는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국제일보는 매체 중에 매체를 만들고자 전국 네트워크 및 해외 통신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국제일보는 다양한 정보를 만들어가는 국내외 유수의 정보 제공업체들과 손잡고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정보의 원천으로 역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한국국제일보 비전은 독자 여러분들의 꿈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한국국제일보는 언제나 독자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일 및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국국제일보의 김종관 보도국장님의 격려사 축사 전해드렸습니다. 역시 그 보도국장님